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 구독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바로 늑대기라는 친구를 오늘 소개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이 와서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이 여성 구독자분께서는 이 늑대 그리고 개랑 하이브리드가 돼서 키우는 늑대개 울포독이라는 친구를 지금 사육을 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사실 듣기만 했었는데 이 친구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우선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파주에 있는 곳인데 강아지들을 이제 마음껏 풀어놓고 이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야 저기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와 구독자분이시고 우와 오 우와 진짜 크다.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울프독입니다. 이든이었나 그러겠는데 이든아 이든아 일로 와봐. 우와 진짜 제가 늑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나 TV에서 보던 그런 늑대랑 거의 흡사해요. 근데 얘 되게 귀엽네. 덩치는 엄청 커요. 저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든이 누나입니다. 아 이든이 여자애인가봐요? 네 이든이 누나 남자애예요. 아 누나 남자애. 와 진짜 저 이렇게 울프독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데 너무 멋있네요. 약간 포스가 확실히 있고 그쵸? 네 근데 쓰니까 키는 저보다 큰 것 같아요. 한 2m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지금 170인데 저한테 올라오면 머리 요만큼 올라와요. 와 더 크다 이거죠. 근데 이든이가 계속 눈을 먹는 행위를 하네요. 얘가 눈 먹는 걸 좀 좋아해서 그때마다 밖에를 데리고 나가는데 물을 먹여도 눈을 문대로 따라먹어요. 아 그게 습성이 있나 보다.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? 이따가 여기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울프독은 지금 보면은 상당히 크고 굉장히 활발하잖아요. 근데 이제 울프독을 키우시기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훈련사로 일하다가 아 진짜요? 이제 뭐 다른 애들 키우다가 얘를 키우고 싶어서 막 알아보다가 얘를 예약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1년 정도 네. 하고 이제 데려오고 너무 드림 강아지라서 데려와서 키우고 꿈의 강아지 네 완전 그래서 이사도 하고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되고 애기를 데려오게 됐습니다. 아 이든이가 어디서 왔길래 이탈리아에서 데리고 왔어요.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? 저희 나라에는 체코 울프독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다른 좀 더 멋진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서. 아 울프독도 종류가 있군요.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든이 같은 경우에는 울프독 중에 그러면 무슨 종류죠? 이 친구는 북미 울프독이라고 이제 저희 나라에는 별로 없는 친구죠. 제가 알기로는 이든이랑 이든이 삼촌 이렇게 두 마리만 알고 있어서 한국에요?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마리만 알고 있어요. 와 신났네 신났어. 와 대박이다. 이든아 이든 너 눈 진짜 좋아한다. 아 강아지 같네 쟤는 진짜. 이든이한테 고드름 줘봐야지. 이든아 이거 먹어봐. 이든 맛있는 거. 안 먹니? 물고 간다. 아 눈에 빠졌어. 와 이든이를 이렇게 공간 대여해서 산책을 이제 마음껏 해주시는데 와 주인분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우선은 이든이도 그에 부응해서 엄청 신나게 놀아주네요. 이게 뭐예요? 아 부를 때 쓰시는 거예요? 그냥 불러도 올 것 같은데 굳이. 네 앉아. 참고로 여기 이든이 누나분께서도 키가 172cm입니다. 근데 이든이 크기 보이시나요? 말 되게 잘 듣네. 와 이게 목줄 같은 거 하고 하면은 힘이 엄청나죠? 네 그래서 원래는 잘 안 끊긴다고 하는 소가죽 목줄을 썼어요. 소가죽 목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소가죽 목줄을 썼는데 네. 그게 끊어가지고 그 정도예요?
와. 산책할 때 줄을 두 개를 외워. 딱 잡아줄 수 있게. 가. 두 개 외우고 다니고. 이든아. 이든아. 이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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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쳐다보네요. 역시. 이든. 이든이가 혹시 몇 살 정도 됐어요? 지금 이 친구는 7개월 됐어요. 에? 7개월이요. 진짜로요? 한 살도 안 됐네요? 많이 작은 사이즈예요. 엄마 이든아 일로 와봐. 물어봐야겠다. 안 믿겨지는데? 이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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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0.7살 맞아 진짜야? 낙엽 주면 낙엽도 받네. 소가지롱. 와 확실히 울프독은 울프독인 것 같아요. 꼬리가 실제 늑대처럼 축 늘어져 있고요. 다리 길이라든지 뭐 신체 구조라고 해야 되나? 늑대랑 거의 흡사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너무 강아지 같이 이든이 같은 경우에 너무 순하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라서 체형만 늑대? 성격은 약간 강아지? 한 80% 강아지 같아요. 말 안 듣는 강아지요. 아, 지금 이든이가 여러분들 보통 늑대 또는 허스키 강아지들도 심지어 하울링을 하는데 이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울링을 해본 적이 없대요. 근데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합니다. 한번 시도하시죠. 이든 일로 와. 와 근데 진짜 멋있긴 한데 지금 0.7살이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을 때 새끼 상태로 왔을 거 아니에요. 혹시 새끼 때 사진도 볼 수 있을까요? 엄청. 얘가 이든이에요? 네, 이든이가 아기 때예요. 아, 너무 귀엽다. 이건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. 이든이 남매. 네. 이게 보면은 사회성을 많이 길러야 된다고 아기 때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고.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. 우와, 그냥 근데 진짜 그냥 시골에 똥개 같죠? 시골 오자부전 같은데요? 아, 새끼 때 이렇게 생겼구나. 혹시 그 울프독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 거죠?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? 제가 아는 애는 두 마리밖에 없어서 이든아 이리 와. 이든아 거긴 안 돼. 오요요요. 오요요야야. 나한테 점프하지 마라. 야, 그런데 울프독이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울프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아직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커진다고 하나요? 2년까지 자란다고 들었어요. 2년까지 성장을요? 네, 성장 2년까지 하고 얘네 아버지가 되게 커가지고 네. 지금은 조금 뿌띠뿌띠한 사이즈를. 아, 좀 작은 사이즈구나. 아,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아마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울프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늑대의 피가 섞여 있긴 하잖아요. 그래서 혹시 키울 때 좀 힘든 점은 없었나요? 제가 얘만 훈련을 시켜본 게 아니고 대형견들도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켜봤는데 걔 그 친구들이랑 훈련 방식이 완전 달라요. 그래가지고 얘들은 제가 알기로는 죽을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본능이 많이 남아있어서. 아, 훈련을 중간에 안 하면 다시 본능이 깨어나기도 한다는 거죠? 네, 훅 커져요. 이 친구는 도시에서 절대 못 키우는 친구고. 아, 막상 키워보니 절대 못 키우는. 절대 못 키워요, 도시에서. 키우면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소형견 강아지를 보면은 약간 좀 얘는 친구다 느낌보다는 먹이다? 먹이다기보다는 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지금은 잘 지내도 나중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. 도시에 보면은 차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. 생긴 게 좀 무섭다 보니까는 그 도시에서 키우기에는 별로 썩 좋은 친구는 아니다. 야, 이든이의 새로운 놀이 공간인데 실제로 늑대가 서식할 것 같고 곰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나무 숲입니다. 저러고 놀아주시네. 잡으러 간다. 잡으면 죽어. 제가 앞에 있어서 제가 커 보이는데 키 190 넘어요. 180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 똑같은 강아지 만지는 것 같고 눈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. 처음 보시는 분은 헉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고 이 울프독들은
친하게 지내거나 좀 뭐죠? 호기심 있으면은 약간 달려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뭐죠? 뽀뽀하려는 행위를 하거든요. 이든이도 처음에 저한테도 그랬거든요. 그거 이외에는 일반 강아지라면 흡수하네요. 내가 네. 좀 할 줄 알아서. 네네네. 아, 공 가지고도 훈련하나요? 오, 대박. 앉아. 고민하지 마, 앉아. 편집자님, 민망하니까 한 번만이 성공한 걸로 해주세요. 앉아. 야. 슈! 성공.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드디어 성공. 똥 싼대요. 똥 싼대요.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게 좀 무서우면은 여기다 붙여주거든요. 아, 네. 제가 손으로 접을게요. 손 씻는 곳 있으니까. 네. 잡고. 와. 저 한 번에 끌어가네요. 이들이 도망친다. 만약에 늑대가 이렇게 사냥하면 이렇게 먹겠죠? 와, 보이시죠? 지금 크기가 이만합니다. 자, 이든이가 실제로 생닭을 먹으면 하루에 몇 마리까지 먹나요? 얘가 장이 네. 강아지 쪽이 아니고 늑대 쪽이에요. 거의 흡사한 거죠? 네, 그래서 사료를 먹이면은 네. 설사를 하기 때문에 생고기를 좀 줘야 돼요. 그래서 얘는 일단 주식은 생닭으로 하고 있고 돈 좋으면 오리 먹이고. 아, 진짜요? 사실 지금 생닭 한 마리를 1분, 2분 만에 지금 후딱 해쳤습니다. 한 2분 정도 만에 다 먹은 것 같아요. 일반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허스키 그리고 다른 견종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거. 오, 말 잘 듣네 갑자기. 앉아, 엎드려, 손 세 가지 하시는 거예요? 빵! 제일 까먹어. 근데 이게 그거는 낯선 사람이 절대 안 하려고 해요. 배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는 네. 자기를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강아지들도 막 배 까는 거 싫어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제 친구는 제가 아기 때부터 계속 배를 까가지고 가능한 거군요. 그나마 뒤집어버리는 거죠. 나 있는지 까먹고 있다가 나 눈 마주쳐서 멈췄어. 방금 이든이가 원래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인데 깜빡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. 엄청 신나게 노네. 울프독보다 힘이 세시네요. 힘이 세셔야 기를 수 있습니다. 제 분명히 늑대 피 없는 것 같아. 도망친다. 자, 그리고 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빨을 보여주신대요. 엄청 크네. 아, 왜 이렇게 숨질해? 이게 약간 진짜 끙끙대는 그냥 칭얼대는 강아지 같네. 일라봐 이든아, 미안해. 삼촌이 보여달라고 했어. 이거 보세요. 진짜 핥아주는 게 너무 착하지 않아요? 키 물지 마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울프독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촬영 같이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살갑게 굴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편견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. 근데 누나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. 진짜 그냥 기를 수 없다고. 공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아, 키우고 싶어서 그냥 키워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북미의 울프독은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. 와, 오늘 감사해요. 알려주셔가지고. 이든이 너무 이쁘고. 그리고 이든이 인스타그램도 하잖아요. 네, 인스타해요. 나중에 이렇게 창 끼워드리면 여러분들 이든이 멋있는 사진 그리고 매력이 푹 빠졌으면 이제 팬이 되시는 거니까 가서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